스트레스를 잔뜩 써. 들어오세요. 와. 와. 아. 소리 울리는 거 봐. 아. 와, 저희 자라 한강뷰입니다. 아. 따라와. 나 이런데 진짜 못 살아. 너무 인간미가 없어. 근데 보여, 내가 소개시켜줄게. 이쪽이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 만들 거야. 여기가 안방. 와, 핸드폰보다 좁다. 드레스룸이 여기 있는데 또 만드자고 저기다? 그럼요, 제 옷이 많으니까. 쓸모 있는 옷들. 그리고 난 이런 데서 못 살아. 난 진짜 못 살아. 어쩔 수 없어. 샤워실 작은 데서 못 살아. 진짜 나도 못 살아, 이런 데서. 진짜 어이없어.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괜히 들어왔나 봐. 밤만 울 거야, 내가. 어. 맞아, 난 여기서 너무 외로울 거야. 아, 왔다. 아니, 우리 세 명인데 왜 커피를 다섯 개나 시켰어? 네가 하나 더 시키려면. 하나 시키랬지, 뭐 다섯 개나 시켰어? 까이딴자이. 이거 재밌게 한번 해봐. 까이딴자이. 까이딴자이. 여기다가 소파 이렇게 두고. 이런 이렇게. 여기서 되게 이렇게. 이렇게 가로로 막. 여기다가 뭐 자그마한 이렇게 장 같은 거나 그냥 투명 그런 거 하거나. 이렇게 형이 조금 일가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쇼핑을 해온 게 있어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잔뜩 사왔거든. 뭐야? 내가 소품을 좀 많이 샀어. 아직 가구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서. 아, 그럼 이제 다 하고만 사야지. 난리가 싸잖아. 나 이제 아직 이사하려면 한 2주 남았거든? 그래서 미리 조금 산 거야. 일단은 맛보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알리가 얼마나 싼지 보여줄게. 알리가 얼마나 싸냐면 보면은 뒤집어질 거야. 뒤집어지는 쌈? 얼마 전에 가성비 브러쉬 소개에 올렸거든?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셨어. 그분들을 위해 짜잔! 와! 메이크업 브러쉬인데 이렇게 해서 얼만데? 이거 얼마 같아? 맞춰봐, 맞춰봐. 이쁘지? 일단 모질도 만져봐. 부드럽지? 자,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에 얼마 같아? 이거 하나에 싸다고 했으니까 한 5,000원. 5,000원? 6,000원? 6,000원? 이거 다 해서 6,000원. 뒤집어져. 진짜 뒤집어졌나. 대박. 대박이지. 이게 의심스럽잖아. 만져봐. 진짜 부들부들. 너무 괜찮지. 괜찮은 냄새 남나네. 그치. 멕시코계 엉덩이 같지. 그러네. 되게 부드럽다. 봐봐, 얘네들이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텐션이 있어,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꽤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는 딱 턱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어서 턱 쉐딩 할 때 딱이야. 여기는 이제 도톰하니까 블러셔로 쓰기 좋고, 얘네들은 또 사선 모양의 긴 훌렁훌렁훌렁 브러쉬. 이거는 노즈 쉐딩 할 때 딱이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넓고 긴 브러쉬들, 이제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초보자분들 사용할 때 이런 게 진짜 편하죠. 아무래도 슥슥슥슥슥 바르기 좋으니까. 아이섀도우 브러쉬도 너무 좋아.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텐션이 너무 좋아. 이런 애들은 확실히 컨실러로 쓰기 진짜 좋은 브러쉬. 눈썹, 얘네들 립이나 삼각존 할 때 너무 좋은 브러쉬고, 마지막으로 툴까지. 구성이 너무 혜자야. 어떻게 안 사요? 이게 어떻게 6,000원, 8,000원이야? 따라서 쓰기 싫은 분들이 써도 돼. 근데 진짜 너무 싸고 부드러우니까. 이래서 알리를 못 끊는 거야.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. 아, 산 게 우주 조명. 근데 이 자체가 되게 예쁘다. 그치? 이렇게 네. 생긴 건 처음 봐. 이거 한국에서 살려면 인터넷에서 50,000원이더라고. 근데 내가 이거를 38,000원에 구매했어. 이게 있으면 밤에 그 약간 진짜 하늘을 이렇게 쫙 만들어. 아, 나 이거 판타스 같다. 이렇게 약간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. 와, 진짜.
진짜 대박이다. 거의 제 방 침대 위를 완전 우주로 만들어놨어요. 이게 뒤에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이렇게 별을 있게, 없게, 있게,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뒤 오로라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. 와, 멍 때리기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이거 틱톡커들 하는 그 스트랩 조명 알지? 이렇게 할 수 있는 거. 와, 진짜 신기해! 어두운 데서 자라, 진짜 밝아. 오! 색깔이 다 바뀌는 거. 너무 예쁘다. 너무 괜찮지?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소리에 맞춰서. 오! 어, 무서워. 지금 이 기능이 진짜 좋네. 그치? 소리에 반응하고. 선물로 드릴게요, 제가. 감사합니다! 그 다음에 이제는 테이블 용품을 샀어. 양초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어. 근데 기다리면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야. 조개 양초. 아, 예쁘다. 그치? 아, 진짜 예뻐. 향 너무 괜찮지? 오, 진짜 좋아. 괜찮다. 근데 이거 인테리어 쇼품샵 가잖아. 되게 진짜 비싸. 근데 이거 내가 많이 다녀본 결과 이 정도 살려면 17,000원 정도? 이거 5,000원 미만이야. 엄청 싸지. 그리고 오, 향이 진짜 좋다. 형 이거 보면 되게 예쁘다 할걸? 너무 귀엽지? 진짜 귀엽다. 근데 알리에서 이걸 너무 저렴하게 아니 근데 뭐 나 이렇게 더 살까봐. 너무 그래. 괜찮다. 이거 선물로 해도 귀엽다.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? 아니죠. 이건 저희 집을 위해 샀다니까요. 이것도 이거는 아크릴 꽃병. 오, 그치?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매트. 보통 한국에서 이 색깔 하나 하려면 얼마 같아요? 12,000원. 보통 사람 18,000원. 근데 이거는 이거 전체 다 해서 8,000원. 알리에서 이 4개 번들 세트 하는 게 훨씬 싸서. 훨씬 싸다. 그치? 냄새 맡아. 그치? 난 그 냄새 먼저 맡거든요.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아? 퀄리티. 알리에 요즘 진짜 푹 빠져서 내가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겠다. 한국 시간 3월 29일 오후 4시부터 4월 3일 오후 3시 59분 59초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11주년이 됐나 봐. 그래서 기념 세일로 1년에서 가장 큰 세일인 최대 70% 할인. 신규 회원 혜택이 4달러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이 3달러 할인 쿠폰이 제공돼요. 에오제이 특별 할인 코드가 나와. 추가로 할인. 그렇지. 더모공이란에서 확인하세요. 진짜 안 상큼해. 아 근데 약간 쿠션 같은 거 사고 싶어. 에스닉한 거. 에스닉한 쿠션. 난 근데 에스닉하게 꾸미기 싫은데. 아니 모던 사이에 그런 게 한두 개 켜져 있는 게 그게 모던이지. 코지한 모던 하고 싶다며. 에스닉한 그게 뭔지 몰라? 왜 화를 내 자꾸. 아니! 이거 봐봐. 제가 뭐야? 나 평상시에 소품 여기서 많이 사거든. 기본적으로 해외 사이트들이 막 되게 영어로 돼 있고 다 어렵잖아.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다 돼 있고. 맞아. 뭐 많이 뭐 할 것도 없어. 그냥 이렇게 쭉쭉 스크롤 내리면은 진짜 세상에 모든 제품들이 다 있는 거야. 이런 레오제이 닮은 것도 아니, 있고. 이거 귀엽다. 너 닮았어. 나 이거 살래. 어? 너가 나 선물로 준 거 여기 딱 갑자기 나왔거든? 근데 아까 8,000원이면 1,300원이야. 만약에 내가 이 캔 제품을 검색하고 싶어. 똑같은 디자인을. 그러면은 봐. 찍잖아 이거를. 찍잖아?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 검색해줘. 이거 봐. 알리 기능이야? 어 진짜 신기하지. 어디 있어? 여기 위에 카메라. 어 여기 있다 카메라. 어 봐봐. 검은 색깔 티셔츠 검색해주잖아. 검은 후드가 나왔어. 그래서 약간 내 친구가 한 거가 약간 좀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어 너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줄게. 그 다음에 왜 얼굴 안 찍어? 애플워치 찍어서? 애플워치 막 케이스들 이런 거 안 나와. 일단은 나 소파에 할 수 있는 쿠션.
아니 술 달린 쿠션이 진짜 저렴한 게 맞네. 근데 한국에선 진짜 저렴하지 않아. 쿠션을 사려고 좀 많이 돌아다녔다? 근데 그런 술 달린 쿠션이 맞아 진짜 비싸. 이런 게 이게? 진짜 비싸다고. 그러니까 남대문시장 가면 살 것 같은데. 아니? 내 남대문시장도 가봤어. 언제 가봤나? 여기저기 돌아다녀. 와 이런 것도 진짜 예쁘다. 이런 거 진짜 한국에 없어 이런 게. 그러네. 야 그럼 이런 거 이런 게 너는 이게 어울린다. 이거 한두 개씩 포인트를 두는 게. 이거 왜 이렇게 써? 10,000원에 안 하네? 프린트 이렇게 인쇄해 주는 것도 있어. 우와. 나 가발도 다 여기서 사잖아. 오. 레이스 가발. 뜨개질 이렇게. 왜? 이렇게 하면 뜨개질이 되는 거야. 여러분들 애인한테 뜨개질 해줘야 될 때 알리를 이용하세요. 이러면 내가 손수 널 위해 떴어 이러면 되잖아. 진짜 손수 떤 거다. 나 블랙... 그리고 공중부양하고 있는 컵 사고 싶어. 아 그거 어제 우리 안 그래도 봤는데 이거 이거야! 에? 진짜? 이렇게 이게 돌아가 진짜 예쁘다. 이거 봐봐 이렇게 큰 나무라면 진짜 예쁘다고. 헐. 아 맞아 이거 진짜 예쁘다. 근데 심지어 10,000원을 안 해. 쿨 우리 이거 얼마나 귀찮아. 맨날 이렇게 손으로 닦아야 되잖아. 나 그게 귀찮아. 변기 그 물 위에다 색깔 바꿔주는 거. 신기하다. 간장 동전 너무 귀엽다 위에 이거. 우와 이거 이렇게 창가에 달리는 거야. 너네 창가가 약간 다 이렇게 생겼잖아. 이런 거 걸면 진짜 세련이겠다. 저런 너 침실방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여기가 너무 모던해서 좀 이런 걸로 힘을 빼야 돼. 눌러줘야 돼. 개미 쪽에 빠지는 것 같아.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더 빠지고 야, 있어. 우리 지금 몇 분째 이거 하고 있어. 너무 재밌잖아. 그래 요즘에는 이 소파 옛날처럼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에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빗겨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야. 맞아. 소피를 벗어나는 거지. 형 여기 해진다. 해는 어디서든 저. 우리 집에서도 해는 저. 한강이 이렇게 보여요. 너는 밤마다 놀 거야. 100%야. 소파는 진짜 너가 평생 쓸 거라는 생각으로 가죽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드레스룸을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옆으로 이렇게 쫙 해놓을 거야. 옷방이 좀 너무 넓어? 어 아깝고 하고 옷방으로 쓰기만은 그거를 너 지금 네가 무슨 스타일리스트더니고 옷 입은 것도 별로 없는 애가 모은 옷을 여기에 너 침대방으로 해야 돼. 잠자는 거 너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지? 옷이 너무 터져나면 저기다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여기 좋은데 이렇게 체감 좋은데 네가 나 안 오고 여기다 네가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. 여기 체감 봐봐. 체감 이렇게 좋은데 너가 지금 드레스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넌 지금 큰일 난 거고 너 지금 나 안 내렸었으면은 내가 안 내렸으면 너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. 내가 너 진짜 혼자 잘한